자, 그 다음 방은요, 우리 엔틱보스님께서 추천해주신 방인데요. 어. 자, 우선 별풍사 한번 쏴보고요. 네크를 못, 네크를 못 봤네. 이분이에요? 나예요. 헐! 왔어? 어, 어떡해. 어! 좋아요. 바로 물어보지 않고 바로 팬클럽 가입 러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아, 이분은 근데 말씀 안 하시네요. 나 뭐 해야 되죠? 헐. 정말. 자, 엔틱님 이분. 엔틱님 이분. 어떡해요? 이분 뭐 하세요 평소에? 이분 너무 어려가지고 저희가 댄스 시키기에는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기본적으로 뒷 배경 이렇게 없는 분들은 댄스를 안 하시는 거고요. 뒤에 벽과 의자와의 거리가 되게 짧잖아.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댄스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자,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댄스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최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방송 봤었어요. 제가 유일하게 본 남자 방송. 오. 아, 창피해. 너무 많이 데리고 왔어요. 제가 막 엔틱보스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. 제 방 홍보 같은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장기 자랑을 못 해가지고 지금 등 땀나요. 등 한번 보여줘. 축하해. 토끼 표정이요? 그건 자주 하는 거예요. 그래, 한번 보자 보자. 이거 틀고 할까? 잘한다. 언니도 보여줄 수 있어요. 아이, 무슨 깡총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귀엽네. 사촌 여동생 보는 느낌이다. 친하고.